물론 NC 다이너스는 어제 공격력에서도 아쉬운 면을 드러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에서 에러가 자주 나왔어요. 네, 뭐 앞선 게임에서 좋은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예. 그만큼 내야에서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운된 점들이 상당히 예. 아쉬움으로 보였습니다. 자, 2번 타자 박으뜸 이번 시범 경기에 들어서 7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서는 누군가 긍정적으로 미치는 선수가 한 명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벤치에서나 그라운드 안에서도 약간의 좀 활기찬 선수들이 필요한데요. 예. NC 다이너스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기로서 뭐 게임을 좀 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게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두 타자 박민우 선수가 범타로 물러난 이후에 2번 타자 박으뜸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 또한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2구째 파울 타고 나올 때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방망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박으뜸 역시 이호준 선수가 NC 타순에서 가장 묵직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4번 타자로서 지금까지 모습을 뭐 자신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해줬고요. 예. 뭐 앞으로도 올 시즌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3구 3진입니다. 아웃카운트는 두 개째 만들어내는 더스틴 리퍼트. 박으뜸 선수가 스윙을 두 번 한 이후에 3구째는 그냥 지켜보고 물러났거든요. 네, 니포터 선수 자체가 지금 바깥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인을 하다가 네. 마지막으로는 몸쪽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만큼 체중 자체 이제 NC 다이너스 2회 초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석에 선두 타자 4번 타자 이호준 일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역시 이호준 선수는 김재현 위원과 SK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 들어서 12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인 이호준. 역시 이호준 선수의 성격상 아무래도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9번째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NC 다이너스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과 함께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요? 우선 뭐 부담이 상당히 많을 클 거라고 예상해요. 예. 그만큼 뭐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최고참으로서 또 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만큼 책임감이 좋은 선수고 젊은 선수들에게 뭐 파이팅을 넘치는 자신이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이호준 선수 하면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정말 재밌는 선수예요. 시즌은 가고 원정을 가면 예. 항상 이 선수 방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하. 바깥쪽 높은 코스에 스윙 삼진 물러나는 이호준 원아웃이 됐습니다. 역시 리포터 선수가 이호준 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네요. 예. 바깥쪽 몸쪽을 오가면서 상대방의 그 자신의 히팅 포인트를 많이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호준 선수에게 맛있게 이 좋은 공은 잘 안 주기 마련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몸쪽 코스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용을